대한민국 대표 율동동요 짤랑짤랑. 이 곡은 1982년 시작된 KBS의 장수 어린이 프로그램 TV 유치원의 최저음악으로 발표된 곡입니다. 유치원 교육을 TV로 한다는 타이틀에 걸맞게 1980년대 어린이들의 한글 교육에 기여하고 이후 유아교육 현실에 맞춰 신나게 놀면서 즐기는 학습으로 변화하며 40년 동안 어린이들의 친구로 때로는 선생님으로 함께해온 TV 유치원. 이 프로그램의 제작진인 동화작가 정근과 작곡가 이수인이 만든 노래 짤랑짤랑은 당시 전국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매일 아침 TV 앞으로 모여 체조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할 정도로 큰 인기였습니다. 일명 짤랑짤랑 체조였죠. 다양한 율동, 체조 동요가 발표됐던 1980년대. 음악과 함께 놀이를 즐기며 표현력, 창의력을 펼치고 어린이들이 쑥쑥 자라나는 데 동요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노래 안에서 동심의 세계를 펼치고 자유로운 표현으로 훨훨 나는 어린이들. 동요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자양분이었습니다. 라디오 연중기획 어린이날 100년 우리를 키운 노래 100곡 KBS가 함께합니다.